베트남 고흥산 지하에서 탈출한 월남 난민들이 전라남도 여수항에 들어왔습니다. 이들은 뭉타우 해변에서 5톤짜리 목선을 타고 탈출했다가 남진아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네덜란드 유조선 나티아호에 구조돼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24가구 65명입니다. 여름 옷을 입고 겨울 나라에 온 만국민의 현실.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모든 것을 짓밟히고만 월남인들은 이제 그들이 설 땅이 없어서 이렇게 난민의 처지가 됐습니다. 이들의 오늘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. 한 여성 난민은 현재 월남 주민들은 정신적, 물질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감시가 심해 탈출하던 날도 목욕하러 간다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. 군인 출신의 어느 난민은 계속 강제노동에 끌려다녔다면서 6명의 자녀들까지 학교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탈출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에게 의류 등 각종 생활필수품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